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한 훈련장은 플래시오버 훈련장입니다. 어머! 플래시오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화재가 생산되게 되면 그 구액실 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구액실 내 온도가 올라가면 가연물들이 일순간에 발화점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구액실 내가 전체가 화염이 화이밋... 휩싸이는 걸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진짜 무섭다. 오버를 하는군요, 오버를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재 현장에서 달아날 때 어떤 자세로 탈출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. 화재의 특징을 알아야 탈출 방법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. 예. 시작해보겠습니다. 다시. 치는 기분이야. 오, 무서워요. 화재가 진행돼 버리면 이제 연기들이 발생을 하죠. 연기 내에는 온갖 유독물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가연성 진기도 있을 겁니다. 네. 자, 손을 넘어서 한번 오 집어넣고 있습니다. 자, 그 안에 온도는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네. 그러니까 그래야지 진기가 갑니다. 오, 저기 빨간색. 연기들이 뜨겁습니다. 기도하던 게 보일 수 있고,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추시고. 그러니까 아까 예 바닥에 아예 붙었었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포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또 오른쪽 보면 생각이 없어요 지금. 그냥 무서워. 그냥 무서워. 도둑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플래시오버 훈련장처럼 뜨거운 열기를 가득 채웠으면 보톤남이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워. 그래서 저희가 소방관 교육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. 불 앞에 겸손해지라고. 저희가 화염에 휩싸인 플래시오버 훈련장을 미션을 성공했습니다. 자, 보톤남. 자세는 낮추고 좋습니다. 자, 끝나기 전에 헬멧을 손을 살짝 한번 대보세요. 본인이 썼던 거. 뜨겁죠? 아, 저 엉덩이가 왜 뜨거운가 했더니. 네. 헬멧이 지금 뭐예요? 와.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헬멧이 260도에 5분 정도 버티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내가 자세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에 있는 열기랑 가까워지는 거죠. 아~ 그러니까 헬멧이 손상이 받는 거죠. 아~ 그럼 헬멧을 안 썼으면 두피가 그렇죠. 거의 녹았었겠네요. 아~ 그러네요. 네, 다 녹았네요. 근데 진짜 이런 영상 볼 때마다 소방관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생로랑도 그 열기 네, 느꼈죠, 저도 직접. 어땠어요? 저는 바로 받으니까 뜨거웠어요. 뜨거워서 이거 예. 나가야 되지 않나?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~ 너무 뜨거워서. 네, 너무 뜨거워서. 근데 지금 그 안전장치를 옷도 지금 다 입은 상태인데도 그 열기가 네네. 계속 느껴진다는 거죠?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소방관님들이 또 이런 노출되는 부위를 네.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~ 네. 화재 현장에서 탈출할 때 앞서 이종훈 교수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생조랑도 얘기했듯이 네. 자세를 낮춰라! 이게 네. 첫 번째 탈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탈출 포인트는 뭡니까? 다음 탈출 포인트는 제가 문제로 내보겠습니다. 아, 생존하는 사용했지만 보톤남은 사용하지 않아. 특별한 물건이 뭘까요? 특별한 물건? 네. 특별한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. 보톤남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생존왕은 사용을 했습니다. 그 벽 더듬거리고 그거요? 정답은 화면을 한번 확인하시죠. 어딘지 모르겠어요! 아! 나 뭐야! 아, 안 되겠어요! 자. 아,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큰가 보다.
불이 나면 호흡기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또는 부엌, 물이 있는 곳을 가서 젖은 수건이나 헝겊 같은 네. 호흡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죠, 신속하게. 자, 그럼 다음 화재 탈출 포인트 확인하러 가시죠. 아... 이거 지금 실제예요? 저 영화 어머! 실제 아니에요. 어머! 우와! 우와, 이거 진짜 무섭다. Just a second.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바로 백드래프트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백드래프트 훈련장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한 산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. 저희가 직접 열어봤습니다. 산소가 부족하죠? 와. 엄청나죠? 와. 저게 백드래프트인 거죠? 네. 소방관으로 공부하면서 백드래프트를 만나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. 현장에서 백드래프트를 만나면 그날 돌아가시는 겁니다. 아.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소방관님들도 그 백드래프트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.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. 소방관들의 가장 큰 적이 백드래프트인 이유가 바로, 네. 이거네요.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, 뜨겁다. 느껴지면은, 절대 노. 절대, 노. 어떻게 됐나. 잘알았습니다. 우리가 배웠던 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길로 들었을 때 이 시원한 공기를 맛볼 수 없습니다. 네. 아, 자, 시원하고 참 상쾌하고.